I'd make sure all my family was taken care of, pay off all their bills, make sure the kids are taken care of for college, and then just have fun, relax. No stress. Oh, yeah. Thank you. 14년 전. 집. 제일 캐나다요. 캐나다에서 살고 싶은 무슨 마음? 거기서 살려고요. 바인 아일랜드. 두바이. 아이터너랑 두바이 가서 살 거예요. 그냥 비벤 리크. 두바이는 부자들만 사니까 글로 가고 싶어. 가지 마. 집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포트 사서. 그럼 제 등번호 39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윤이 통장, 예, 저금해주고 아파트 빚 갚고요. 그럼 만약에 당첨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건가요? 안 하죠. 왜 안 하실까 봐? 좋은 기운은 일단 저희 집부터. 그럼 번호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22요. 차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한 한 달 정도 묵혀 있는 거 딱 방천 정도 되지 않을까? 번호요? 21.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주식하세요? 아니요. 옛날에 했다가 이제 막 잘하면서 친한 친구들한테 막 찐친들만 행운의 번호 7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당첨되고 얘기해도 돼요? 액수를 봐야죠. 얼마나 더 많아? 한 50억? 50억 어떻게 쓰실까요? 와이프 줘야겠죠. 그리고 애들 뭐 선물 하나씩 사줘야지. 오, 그럼 돈은 하나씩 21번이죠. 얼마예요? 얼마짜리인데요? 얼마 정도 남았는지? 100억짜리 있어요? FA 해야지. 로또 1등이면 FA지. 당첨 사실 알리죠? 절대 안 알리죠. 주행이 써야죠. 페이스 잘하죠? 아니요, 전혀 못하죠. 일단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들켜요. 그럼 혹시 로또 실제로 사고 있는? 아예 매주 기도하면 사고 있죠. 번호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42. 오. 아, 세 번 당첨됐는데. 어? 몇 등이요? 1등. 네? 아. 1등 되면 뭐 하실 건가요? 네. 저 기부하겠습니다. 오. 내가 말하는 거 너무 웃기다.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전액 기부. 2번. 코스가 2번입니다. 집 사야죠. 집 사고 차 사고 다 쓸 거예요. 숨겨야죠 무조건. 저는 무조건 숨길 겁니다. 아 근데 가족은 이제 세금 때문에. 마지막으로 로또 번호 하나 추천해. 18번. 됐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저도 적금하겠습니다. 자랑은 하지 않겠어요? 친한 사람들한테 할 것 같아요. 번호 하나 추천해. 번호요? 오늘 며칠이죠? 17. 17번. 2번, 17번 하면 이게 당첨될 거예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당첨금이 얼마였어요? 당첨금이요? 끊으니까 100 정도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당첨 사실은 힘드신 건가요? 아니요. 가족들이랑 나눠야죠. 마지막으로 하나요? 네. 44. 아, 기부하겠습니다. 전액 기부. 이것도 사본 적 있나요? 아, 네, 사본 적 있어요. 사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1등 당첨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본 게 많아가지고. 미수령자일 수도 있으니까 뭐.
5번. 감사합니다. 저 기부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테만. 그럼 팬분들께 번호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41번이요. 예스. 오! 저도 집 사고, 차 사고 돈을 써야겠죠? 그러면 당첨된 상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그럼 한 번도 사본 적 있어요? 네. 그럼 팬분들께 번호 하나 추천해주세요? 저도 41번이요. 그럼 1등이면 얼마예요? 제 등번호 39번 22요 행운의 번호 7번 21번이죠 42 2번 17번 하면 44 2번 18번 5번 3번 1번이요 41번이요 저도 41번이요 7